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이게 벚꽃이 폈길래 한방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향 땅에 내려가는 날인데 용산에 사람이 많았어요. 저거 별이컵이 저것도 사야하는데 게임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KTX를 타고 또 고향 땅으로 갑니다. 예, 아주 이게 돈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예, 역시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비싼 것만 타고 다니니까 진짜 다른 건 못 하겠어요. 아주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욕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제 KTX를 타버리면 1시간 반 만에 집에까지 가버리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자리를 잘못 예약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가족석에서 왔답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날씨. 날씨 좋네. 보면은 날씨 좋아. 역시 고향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는 동생 결혼식에 갔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 남의 축제 가서 박수 쳐주는 역할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친한 동생이니까 박수 쳐주러 갔습니다. 에이, 다시는 안 해야지. 음악이라고 혼자 별장을 차려놨어. 보시면은 아빠가 저렇게 산에다가 또 오두막을 지어놨어요. 근데 무슨 산이 좋다나 이렇게 자연인이다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지어놨는데 그냥 집에서 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땅이 넓어가지고 일만 버려놨지. 배추에서 배추꽃이 나온 거야? 오 마이 갓. 배추 안 뽑은 곳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씨야 초점이 안 잡혀. 예. 또 여기 정읍이 또 벚꽃으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김에 벚꽃 구경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 친구인데 이제 정읍에서 정읍 지킴이로 있습니다. 네. 슬프네요. 이렇게 이런 시골 땅에서 총각 혼자 살기가 굉장히 재미없을 텐데 아주 걱정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벚꽃이 이뻐요. 쌈마이 조명이 씨 그거구만. 그 쌈마이 조명 때문에 그 벚꽃이 반짝거려 보이는 거구만. 벚꽃이 이쁜데 이렇게 촌스러운 조명으로 아주 명충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낮에 엄마랑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사이에 다 떨어졌더라고요. 원래 이게 만개했을 때 비가 오면서 떨어져야지 그게 곡률인데 이번에는 그냥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집에 왔다가 다시 또 서울 땅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래도 아무것도 없는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 넓은 광장에 사람 없는 거 봐요.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시골 시골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소멸도시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KTX가 선다는 게 어디예요. 소멸도시의 마지막 희망 KTX. 걱정입니다. 빨리 이제 시골 이거를 다 정리를 해버려야 하는데 또 부동산이 너무 비싸가지고 또 서울로는 또 그 돈 가지고 못 사고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출발을 해요. 서울로. 날씨는 좋았네요. 가자마자 저는 또 바빠요.
왜 바쁘냐면은 이제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 맛있었어요. 이게 뭐였지? 이게 그 오징어 뭐 무침 뭐 보쌈? 네, 오징어 요리인데 아 여기 기가 막히던데 후암동에 있는 거. 여기는 한 번 더 가봐야겠어요. 아주 맛있었어. 짜장과 짬뽕을 다 맛볼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중국집을 찾아냈는데 뭔가 조금 고급져 보였어요. 맛은 있었어. 그리고 이 마제 소바도 아 이것 맛있던데. 이게 맛있어요. 예, 이 지점도 맛있더라고. 성수동에 있는 거였는데 아주 맛있었어. 그리고 어김없이 또 일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저거 예, 뭔가 이렇게 저렴하면서 이제 맛 좋은 거를 한번 먹어봤어요. 예. 하지만 이 돈가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네. 여기도 가디 가산 디지털 단지 이 돈가스장인. 네, 여기도 단골집인데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늦게 가면은 솔드아웃 돼요. 에이, 맨날 일하고 있어요. 씨, 어떻게 해요? 맨날 일하고 있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얼굴 타버린 거 봐. 어떻게 해요? 머리도 잘라야겠다. 오늘 너무 찌르는데. 예, 아씨 피부가 지금 나가버렸어요. 지금 햇빛도 세고 씨, 마스크 쓰니까 씨, 저기 마스크 라인으로 씨, 빨개지고 아주 씨,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엄청 맛집을 찾아냈어요. 이 그 이제 그 순대 전골, 네, 저거 낙지 덮밥 거기다가 이제 볶음밥까지 볶아 먹었는데 야 이거 레전드예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하는데 기가 막혀요. 여기가 10년 넘게 한 데인데. 노원에 있던 거였나? 아주 기가 막혔는데 이 다음 거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네, 저희 회에서 씨, 아리수 맛이 나요. 강남인데 씨, 강남에서 싼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빌딩이 터져버려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태프들이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그렇게 낡은 건 아닌데 이게 씨, 광화문 중심에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씨, 허접하게 지어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일을 처리하고 나와서 이제 화장실이 여기가 조명이 이쁘길래 셀카를 하나 박아놨습니다. 약간 인스타 감성 화장실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 아침에 형편없는 스시를 먹어서 이제 제대로 된 걸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아주 맛있었어. 머저리들 이제 퇴근길에 가는데 포르쉐랑 뭐 기아차 저거 소렌토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거랑 박았더라고요. 아주 슬펐지만 또 이제 저는 맛있는 걸 먹어야하기 때문에 야, 여기 곱창 볶음도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건데 기가 막혀. 그리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홍대가 이번 주부터 버스킹을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철없는 애송이들이 실력 없는 애송이들이 많이 나와서 노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수동에서 이 그 맛을 못 잊어서 여기 홍대점에서 먹어봤는데 여기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제가 먹고 오다가 자전거 타고 넘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내리막길에서 그 이번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자빠져 버렸는데 무릎이 나갔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주 좋죠. 저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 두기가 끝나가지고 슬슬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 그 24시간 그 제한을 해제하면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평소 월요일과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른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나왔어요. 날씨가 애매해요. 지금 그 아침 저녁에는 약간 쌀쌀하고 또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옷 입기가 애매합니다. 맨날 왔는데 주차 자리 없어가지고 도망가거나.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강남에 있는 이 그 고갈비집 단골집을 왔는데 역시 맛있었어. 최고예요, 최고. 이제 엄마가 갑자기 서울에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왔어요. 보시면은 할머니 같아가지고 돌아버려가지고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도 보여주셨다시피 그 뒤통수에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 머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또 갔는데 또 무슨 앰플 또 추가하라고 돈 내라길래 그만하라고 했어요. 여기도 이제 분식의 장인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도 이제 네? 여기는 어디냐? 돈가스 아까 시켰는데 돈가스 마곡에 있는 건데 여기 아주머니가 기가 막혀요. 아주 잘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맛있었어요. 저런 데가 잘 돼야 하는데. 이건 어디죠? 네, 용산에서 넘어온 것 같네요. 네. 이쪽에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일을 하러 나왔네요. 편집해야 하는데 일하러 왔어. 일하러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이 빌딩이 느낌이 좋죠. 이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썩은 것 봐. 기각. 저런 오래된 건물들이 좀 살아남아야 했는데 바로 재개발에 옆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남의 얘기죠. 이씨, 내 건물이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옆에서 햄버거 있길래 햄버거 파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또 넘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분식 파티를 했어요. 뭔가 그 이날은 저렴하고 양이 많은 걸 먹었네요. 그 많이 먹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먹여야지 또 일할 때 불만을 얘기를 안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풀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많이 노세요. 안녕.